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요거 앞에는 이제 유인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렇게 유인균이라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가격이 6만 원, 요거는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요게 좀더 최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타를 타는데 소나타 1, 2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1보다는 2가 더 좋잖아요. 요거는 이제 소나타, 요거는 뭐 그랜저 뭐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이 조금 다르다. 차는 차예요. 예, 소나타도 뭐 굴러가고 그랜저도 굴러갑니다. 예, 다 가는데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그냥 편하실 대로 뭐든 이렇게 편한 걸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유인균에 대해서는 뭐 앞에 워낙 설명을 제가 많이 해놨고 그 영상이 1,0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럼 앞치마 두르고 설명한 것부터 해가지고 뭐 오만급대만개 이제 다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이제 유원 플러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 사용 방법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이랑 사실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이제 요렇게 책이 있습니다. 책이 황세란 박사가 이제 이미 출판된 이제 이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인균 발효, 이제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나 같은 차다 보니까 뭐 발효 종자균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요 뒤쪽에 책 뒤쪽에 보면 이제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레시피를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발효한다, 뭐 전다 이제 이런 게다돼 있고 요거는 이제 유인균 발효 10초. 이제 유인균 발효 10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초 만드는 거. 이제 그러니까 유원 플러스 균을 가지고 요걸로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고 이제 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또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뒤쪽에 책 뒤쪽에 보면 이제 4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세히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발효술에 대해서 한 동영상을 한 50개 정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발효술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발효술 되고 난 뒤에 발효식초 됩니다. 그러면 술 됐을 때딱 끊어 버리면 그게 발효술이에요. 근데 그 술에서 더 진행시키면 발효식초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발효식초만 계속 그동안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발효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술에서 딱 끊어버리면 그건 식초가 돼버린다. 그리고 뭐 끊고 뭐 어쩌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끊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술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차츰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계속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한 거 이제 제가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영상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이제 쭉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죠. 자, 그동안 그럼 우리가 작업한 거 그건 도대체 어디 있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구글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가 돼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 검색하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거 균 이름을 치는 거예요. 예, 얘를 유원 플러스 규가 아니고 균입니다. 균. 유원 플러스 균. 유원. 그다음에 플러스. 예, 플러스 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딱 쳐요. 예, 그러면 이제 유원 플러스 균에 대해서 쫙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뭐저 약국집 아들의 꿈, 저희 아버님이 약국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약국집 아들입니다. 약국집 자, 이제 유원 플러스 기호는 뭐 분말로 되어 있다, 뭐 어쩌다 이래가지고 이제 쭉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좀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만석 대표, 이제 이만석 대표가 접니다. 제가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기운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예요. 황세란 박사, 황세란 박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만석 대표, 황세란 박사, 요거 있죠, 요거. 자, 여러분들이 나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이만석 대표, 황세란 박사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요걸로 가가지고 요걸 클릭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행복한 바로 세상 보시.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이제 지금 제가 봐도 똥보네요. 이게 접니다. 그때 몸무게 100kg 넘을 때입니다. 이제 요 여기가 이제 황세란 박사 와이프죠. 둘이서 촛불 하나 켜놓고 뭐 생일날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누구지? 하여간 식당 아요 여기 직원이 찍어줬습니다. 되게 친절해요. 이거 좀 높은 거 보니까 뭐좀뭐 호텔 라운지 같습니다. 어딘지 지금 생각이 잘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몸무게가 100kg가 105kg 막 이렇게거든요. 근데 이제 유원 플러스 균 가지고 이제 요구르트 만들어 저쪽에 이제 요구르트 만들어 가지고 100일을 먹었습니다. 100일. 이제 어떤 사람 쪼매 먹으냐? 아니요. 2리터짜리를 만들어서 하루에 1리터씩 먹었습니다. 하루에 그 아침 대신 이제 요구르트를 막 먹었죠. 그러고 나니까 막 똥이 막 퍽퍽 나와서 살이 쏙 빠져요. 지금은 한 86kg. 이제 86kg 이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얼굴이 조금 뭐 사람 같이 생겼죠. 옛날에는 여기서 조 가는 것도 제가 굴러 다녔습니다. 이제 걷는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그리고 100m 이상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뚱뚱하니까 막 움직이기가 싫어요. 자, 이거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전에 찾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유원 플러스 균, 유원 플러스 균, 이제, 우리 그 회사에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한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요게 바로 인공지능,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한다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만 대만 걸다 어떻게 물어본다 하는 걸 이제 여기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걸 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나 직접 한번 다 볼래? 이러면 이제 저희들 여기에 보면 이제 동영상들이 막 오만 대만 게 이제 막다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막 동영상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걸 쭉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뭐, 막 됩니다. 그 여기 사주팔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걸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하고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이제 체질이 나오거든요. 체질. 체질이라는 게 화가 많다. 뭐 수가 많다. 그다음에 금이 75% 부족하다. 뭐 목이 25% 부족하다. 이제 그 자기 사주에 이제 뭐가 얼만큼 구성돼 목화통합서가 얼만큼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게 사실은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가 75% 부족하다 그러면 수기운을 가진 음식을 발효해서 먹으면 좋아.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이 여기에 억수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황세란 박사는 왜 없는데 이러는데 이제 그 황세란 박사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비공 아 이제 공개된 것도 억수로 많은데 비공개가 이제 더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대리점 교육용 이제 우리 그 교육용이나 아니면 그 자격증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뭐 이런 이제 자격증 교육 이런 걸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교육을 2년 정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근데 옛날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을 하고 백화점 문화센터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은 그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은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 열면 막 사람 다 차버립니다. 그냥 하루 만에 다 차버립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이제 아예 못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 이제 사용되는 동영상이 이제 황세란 박사 동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요 유튜브에도 황세란 박사 동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공개된 것도 억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찾느냐? 그건 다음에 제가 황사람 박사 것만 이렇게 재생 목록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찾는 방법을 하나하나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만석 대표, 저가 이만석 대표고 황사람 박사, 요제 와이프가 이제 황사람 박사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요즘은 지 이름만 쓰면 안 됩니다. 집도 요즘 강큰 남자가 자기 앞으로 집을 하지. 요즘은 누구 걸로 해줍니까? 어쩌든 와이프 걸로 해줘야지. 다음에 저기 냉장고 안고 안 있어도 되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강큰 남자들이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요즘 젊은 사람은 또 공동명의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상해. 야, 이렇게 시대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영상을 찾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거 하는 방법들, 요런 건 황사람 박사 거 찾는 거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코 청소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실습까지 다 해놨습니다. 요 안에서 요렇게 이렇게 한다고 뭐그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리얼하게 해놨죠. 코 청소만 잘해도 감기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예방이 돼요.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은 손 씻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코 청소하는 거는 소홀히 하더라고요. 코 청소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이런 것도 이제 여기다가 다 이제 쭉 해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어떨 때는 잘못 찾아요. 그래 이제 그 컨텐츠 찾는 방법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만석 대표 황세남 박사 들어가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저희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 요걸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걸 찾을 수 있다. 물론 책을 봐도 되는데 요즘 뭐책 사람들 책 보는 것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금방 이 많은 동영상들을 다 찾아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살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